조혜련입니다.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행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들 눈이 이렇게 활짝 열린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주위에서 많이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궁금하시죠? CTS 다시 보기로 성경여행을 치셔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행을 특별하게 만들어주시는 특별한 분, 과학자이자 교육 전문가로 5차원 전면 교육을 연구하시는 DGA 대학글로벌 학교 원동현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박사님, 지난주는 정말 저희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요한계시록, 어렵기만 하는 그 계시록을 우리와 엄청 가깝게 만들어주시고 너무 시원하게 해주셨거든요. 자, 오늘은 어떤 여행을 떠날 겁니까? 네, 지난번에 조금 높은 산을 올라간 것 같아서요. 네, 네. 이번에는 좀 낮은 산을 가겠습니다. 어떤 산이요? 네, 창세기를 가겠습니다. 좋다, 좋다, 좋다. 야,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 지난주에 우리가 살짝 저희가 맛을 봤는데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연결되는. 아, 너무 기대됩니다. 자, 요 정도만 살짝 언급하고요. 우리 여행을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를 해드려야죠. 먼저 이 말로 요즘 말로 말해볼까요? 감성 보이스, 네, 감성 보이스. 박지현 집사님과 두 아드님 강찬, 의찬. 지난 시간에 네. 우리가 여행한 요한계시록 요거 살짝 복습을 해야 되는데 강찬, 의찬은 살짝 좀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또 아버님께서 브리핑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까? 네. 저는 굉장히 묵상을 좀 했어요. 네. 네, 한 주 내내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놓으시면 이 땅은 한순간에 사라지는구나. 하나님이 놓으시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게 이 땅의 아름다움이겠구나.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제가 이제 미용실을 우리가 자주 가잖아요. 네. 근데 뭐 제가 염색 사실 꼭 해야 되는 흰머리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죠. 거의 반 백발이에서도. 네, 아이가 6이니까. 네. 네. 그런데 내가 분명히 염색한 지가 한 달도 안 됐는데 네. 또 미용실에 와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네. 야, 이 외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한 달을 못 가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치료하시기 전에는 이 영원한 아름다움이라는 건 없구나. 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셔야 내 안에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감각이 들어오는구나. 야, 염색을 하면서도 그렇게 네, 또 접목이 되네요. 그런 생각을 묵상을 했어요. 대단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놓으시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거. 그 네. 미용사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대단하시네요. 야, 백발이 싫어요, 우리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또 김경화 집사님하고 선유리도 한번 소개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우리 선유리도 네. 지난주는 또 요한계시록을 살짝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또 묵상을 하면서 네.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네. 성경 1독을 코앞에 두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진입을 못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네. 그것은 그 강의를 염두에 둔 주님의 배려가 아니었나. 이야. 제가 그 강의를 듣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읽었다면 늘 읽듯이 무서워. 어떻게 해. 정말 그 율법. 정말 공의의 하나님 이런 것만 생각했을 텐데 네. 괜찮아? 어차피 우리는 막 이런 어떤 편안한 마음이 되니까 고정성일까? 이런 거. 네. 그래서 이러려고 이 강의를 야. 저에게 주셨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방송은 저를 위한 방송입니다. 그러네요. 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뒤에 계신 분 우리 이도진 형제님 미스터 트롯이 나온 멋진 가수 이도진. 네, 안녕하세요. 이도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경여행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을 네. 읽고 깊은 감명에 또 영어를 트로트로 승화시켜서 노래 한 곡을 좀 해보시겠다고요. 네? 예. 진짜요? 사실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어려운 거라고만 알고 있다가 저번 네. 주에 수업을 받으면서 요한계시록이 너무 쉬워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으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돼요. 예. 또 다음 세대 소통과 교육의 전문가이신 한국교회 다음 세대 전략 연구소 소장이신 이진원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음 세대의 꿈짱 이진원 목사입니다. 우리 김경아 집사님도 이야기해주셨는데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함께 요한계시록 여행을 끝난 다음에 계시록을 보니까 훨씬 더 또 힘있게 보셨다.
있다는 것처럼 이미 성경 통독을 다 끝내셨는데도 지난주에 함께 저희가 이렇게 또 성경 여행을 하고 나서 다시 요한계시록을 보셨다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두려운 책이 아니라 믿음의 승리의 책이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위로의 책이라는 걸 발견하게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서 네. 저희의 성경 여행이 참 더 의미 있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야, 좋네요.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식구들도 더 많이 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한번 소개합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입니다, 가족. 예, 맞아요. 우리 이제 한 분이 빠졌다 들어왔다 이런 것까지 다 챙길 수가 있어요. 네, 자, 항상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은 어떻게 교재 다운 받으셨어요? 아직 다운을 못 받으셨다면 CT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 치시고 메뉴 중에 교재를 누르시면 오늘 방송하는 교재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주소가 나가고 있죠? 네, 다운 받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싶다? 괜찮습니다. 신청 받습니다. 성경여행에 동행하실 분들은 많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행도 기대가 되는데요. 창세기로 떠나는 주님을 만나는 성경여행 떠나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어둠을 몰아내고 새 아침과 새날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늘 소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생명의 책인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멈춰선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성경을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가꿔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삶에서 열매 맺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인격, 지력, 심령, 체력, 자기관리력, 인간관계력을 통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하면 우리가 굉장히 가까운 책인 것 같아요. 그 등장인물을 보면 여러분들 아담 다 아시잖아요. 네. 그 다음에 노아 방주도 기억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뭐 이렇게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옛날의 이야기처럼 생각되지만 창세기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성경, 구약, 신약이 되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볼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창세기를 온전하게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가? 창세기는 어떤 책인가? 우리가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죠. 우리 창세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마태복음 1장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1장에 바로 이분들이 다 나와요. 네. 그리고 이분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창세기가 없었다면 그 얘기가 옛날 얘기처럼 돼버릴 수 있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가 없이는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특징은 이 창세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특성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있는 많은 내용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아담의 아들이 아벨과 가인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아벨이 가인한테 죽었어요. 네. 자, 이 사건들을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셨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죽으셨어요. 네. 바로 이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바로 뭘 통해서 알 수가 있냐면 창세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보면요. 이제 우리 신약에서 노아의 방주의 의미를 얘기해요. 구원의 그 방주라고 얘기하죠. 네. 바로 그 모든 물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데 방주가 그 물 위에 떠서 그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죠. 네. 예수님도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인 우리를 다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모습을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포함한 구약을 잘 공부하는 것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너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숙제를 내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죠? 그러네요. 네, 구약도 언젠가는 통독을 하게 할 것이다. 그런 예감이 들잖아요. 네. 언젠간 그걸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한 다음에 구약을 통해서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세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가 이런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은 다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 얘기를 듣고 아 이제는 창세기는 그런 책이구나. 창세기에 나온 사람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이제는 성경을 보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안에서 누굴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내야 돼요. 요셉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요셉을 보통 무슨 사람이라고 그래요? 뭐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 네, 성공한 사람. 그럼 뭘 가진 사람? 요셉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맞아요. 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요셉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꿈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알고 성경을 봤어요. 근데 성경을 깊이 보니까 요셉은 꿈을 그렇게 품고 살았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요셉이 초기에 꿈을 꿨죠. 네. 그래서 형제들이 다 이렇게 절하는 꿈도 꾸고 하다못해 아버지 어머니까지 이렇게 절하는 그 꿈을 꿨잖아요. 네. 그리고 야단 받았잖아요. 네, 그런 꿈 꿨냐고. 네. 그래서 요셉이 그런 꿈을 이렇게 갖고 있었지만 그 꿈을 이루려고 했을까요? 모든 형제들이 나한테 인사하려는 그런 꿈을 꿨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왜 그러냐면요. 그 꿈을요. 기억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다음부터 너무 힘들었거든요. 팔려갔죠. 네. 종로로 됐죠. 감옥 갔죠. 얼마나 큰 고통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꿈은 기억도 못했어요. 우리는 꿈을 갖고 꿈을 우리가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꿈이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면요 대부분 욕심이거나 그것이 허망한 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가지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인데 네. 한 10여 년부터 거꾸로 미안해서 꿈을 갖지 마세요. 제가 꿈을 갖고 보니까요 정말 고생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길게 했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너무 귀한 것이에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성경 두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구절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전체를 보고, 전체를 본다는 것은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그리고 문단별로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문단을 쪼개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네. 문단을 보고 그 문단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을 잘 파악하려면 사선 치고 밑줄 치고 네모를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창세기 2장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너무나 잘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가져온 이유는 지난번에 제가 요한 계시록을 공부했는데 그 요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창세기 1장과 연결된 데는 깊은 의미를 좀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랬어요. 제가 요한 계시록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 계시록은 뭐라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알게 하는 책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창세기를 얘기하면서 똑같은 제목을 얘기했어요. 창세기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알게 하는 책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바로 이 연결을 하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구절은요.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4절까지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수장이 한 마리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수장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번제는 제사를 지낸 것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말을 한다.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죠. 이 두 구절을 우리가 많이 본 거예요. 이 두 구절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사선 치고 밑줄 치고 네모 치고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그림을 그리시고 그다음에 약간의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으신 다음에 한번 발표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한 2,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좀 더 시작하겠습니다. 강찬아 너무 잘 그렸어. 에덴의 동산. 이거는 그냥 에덴 동산이에요. 그냥 에덴 동산인데. 에덴을 어떻게 표현했어? 이거 앞으로 좀 보여주게. 너무 멋있어. 선악과 생명나무 그리고 그냥 이렇게 거미 그렸네. 거미 그리고 그냥 언덕을 있고 이거 태양 그리고 구름이고 뭐 개미 뭐 그런 거죠. 아버지도 한번 좀 보여주시죠. 아버지의 관점은 어떤지. 저는 창세기 22장 13절 14절 그 뒤에 네. 그분을 했는데요. 번제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그렸는데 네. 저는 이 번제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같아서 십자가다. 십자가 모양의 이제 제단을 이제 일부러 좀 그렸고 양은 어떻게 그릴지 몰라가지고 네. 양이라고 그냥 썼어요. 양. 예. 야, 십자가 위에 양을.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야, 이렇게, 네. 멋진. 우리 선율이가 손을 들었어요. 네. 야, 요한계시록과는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아니, 초반에는 좀 집중해요. 네, 네. 자 봅시다. 한번 더 앞으로 보여주시고, 자, 예,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사이입니다. 자, 보여주시죠. 네. 선과 악을 표현한 거고, 네.
이 나무는 이제 다 알았는데 얘네들이 계속 여기 있어서 가달라고 하는 건데. 어딜 가달라고? 이제 좀 가라고 이제 알았으니까. 야, 알았으니까. 그리고 뒤에 거는? 저 여기 양을 잡는 거를 네. 표현을 했고 이렇게 양들을 잡은 거예요. 그랬어요. 잡았어요. 잘하셨어요. 네. 잘 잡으셨어요. 네. 저는 네. 이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을 할 때 어떤 거를 이제 접목을 해봤냐면 요한계시록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진짜 치료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근데 여기 보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이제는 선과 악 이런 거 다 없고 악은 없고 그래서 요거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어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22장은 좀 그런 다른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것 그걸 찾아내신 것 같아요. 그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생명나무는 계속 있는데 네. 선악과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은 선악을 구별할 필요도 없는 나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창세기에 있는 그 창조된 그것이 진짜고 그것이 무너져서 다시 회복한 것으로 설명이 되어지기도 해요. 그것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보면 네. 하나님은 창세기에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이미 그 안에 무슨 그림을 염두에 두신 건가요? 새하늘과 새 땅을 염두에 두신 거죠. 바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같이 보면 네네네.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걸 오늘 찾아내신 거죠. 와. 그러면 온라인 식구 중에서 우리 이우찬? 우찬이 어디 있어요? 네. 우찬이 거 한번 봅시다. 야, 우찬이가 또 엄청 또 예, 뛰어난 그림을 이게 창세기 2장 예? 네. 요거 뭐예요? 네, 2장이요. 네. 그 하나님이 동쪽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동산 가운데 선악과가 자라는 걸 표현했습니다. 아 일단 창세기에는 이런 게 있다. 요걸 네. 있는 그대로 하셨고 네. 그림 잘 그리네요. 그 다음에 뒤에는요. 창세기 22장 요걸 어떻게 접목을 했을까 너무 궁금하다. 자 보여주시죠. 와 이건 뭐예요? 이것도 있는 그대로 아브라함이 순양을 잡아 아들 대신에 번제를 드려 이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한 걸 표현했습니다. 이야 그림 진짜 잘 그린다. 정말 뛰어난 그림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창세기 22장은 우리 우찬이도 이렇게 그려졌지만 아까 우리 박지현 집사님이 표현한 예수님으로 표현한 그것에 대해서는 또 박사님 어떤? 네, 그래서 제가 네. 아까 박 지사님 그렸을 때. 네. 정말 핵심을 이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눈들이 조금씩 생겨가는 것이 아닌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네. 우리가 예수님을 양으로도 많이 말씀하시지 않나요? 네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곳에 준비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한 그 제물. 네. 예수님이 바로 그 제물의 역할을 하셨잖아요. 네. 한 번의 제물로서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바로 우리가 그것은 누가 설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고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찾아내는 건데 그걸 십자가로 이렇게 그리신 거는 네. 굉장히 저는 탁월해 보였어요. 아, 정말 저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정말 저희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땐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기는 마치 이게 머나먼 역사적인 이야기 같고 예수님하고 접목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쭉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창세기가 예수님에 관한 것들이 되게 많구나 그런 관점으로 또 읽어본다면 엄청난 변화와 또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이진원 목사님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게 사선 치고 밑줄 긋고 그리고 네모 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또 시청자분들과 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저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만날 때 누군가가 성경 말씀을 풀어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려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참 많아서 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서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그 자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또 우리 이제 어린이들도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도 직접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나의 고백으로 그 안에서 그 자체로 읽고 이해 하게 된 그 말씀을 내 그림으로 그려서 그 그림을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믿음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어렵고 또 일독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신다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박사님 성경 여행을 떠나볼까요? 또 이제 박사님 성경 여행을 떠나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3단계에 오면서 해야 될 중요한 주제를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 그 자란다는 것은 성숙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의 그 특성상 그 어린 상태에 있으면 잘못된 것에 우리가 속기도 하고 그냥 휘둘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자라나야 되는데 그 자라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 이해하는 방법으로 제가 리프레임 묵상을 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프레임 묵상 2단계를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내용 중에 지난번에 한 걸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빨간색으로 제가 그 화면에 나오는 부분이 2단계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2단계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네. 1단계 하던 데다가 하나가 더 추가에 돼서 2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 3단계는 거기다 또 하나가 추가되고 4단계는 그렇게 추가돼서 네. 제가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추가시켜서 처음에는 좀 쉽게 나가고 그것이 좀 익숙해지면 조금 더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씀드리려면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되죠. 네. 그래서 진리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읽은 성경 중에 새로운 것이 발견되면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되면 똑같은 말씀에서 정말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된 것을 적는 것 요번에는 또 적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2단계니까 하나를 더 적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하려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죠.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그걸 찾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나에게 한 말씀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혹시 변화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봐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어떤 형태로라도 다가오면요 인간은 거기서 반응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 봐야 돼요. 마음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이 열려 있는가를 보는 것은 기도의 그 내용을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해서 그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움직여서 뭐를 하고 싶은 것이 생겨요. 그것을 적는 것인데 그것을 적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이 어떤 인격에서부터 온 것인가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인격 때문에 하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번째는 하루의 삶들이 말씀과 연결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셨어요. 어떤 때는 기쁨도 있고요. 어떤 때는 고통도 있고 어떤 때는 싸움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지 몰라요. 어떤 때는 실패가 있고 어떤 때는 성공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이해하게 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삶을 오늘의 읽은 말씀으로 해석해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다섯 번째는 우리가 남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라고 얘기했죠? 복음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잘 정리해서 내가 오늘 꼭 전해야 될 사람, 나눠야 될 사람을 이렇게 적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에덴 동산이 있었고요. 그때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여기에서 뭐 어떤 말씀을 하나를 정하셔도 돼요. 창세기 네. 앞부분도 적고 뒷부분도 적고 하나를 적어서 지금 쭉 해보시는 건데요. 네. 잘 연결이 안 될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네. 오늘 있는 일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해보시자고요. 놀라운 기적을 봐요.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2단계에서는 지난번에 사랑, 기쁨, 화평에 대한 우리의 인격만 바라봤는데 이번에는요 인내, 자비, 또 친절, 선함, 양선 요것까지 확대해서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죠. 그러면 몇몇 분 발표를 한번 들어보는 거로 할까요? 어떻게 뭐 다 되셨나요? 누나 거 듣고 싶어요. 아, 제 거요? 네. 제 거는 그러면 샘플로 해가지고 그다음 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기. 저는 창세기 22장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이제 좀 써봤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표현하려고 2021년이 됐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이걸 보면서 느끼게 하려고 계획하셨구나 이거를 오늘 새롭게 알게 됐고요. 말씀이 나에게 하려던 말은 무엇일까? 그 예수님이 진실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구주로 믿느냐? 말씀을 기반으로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인격이 있나요? 나를 내려놓는 삶. 안 내려놔줘가지고. 오늘 나에게 일어났던 상황을 읽은 말씀으로 해석해보세요. 삶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십자가를 가까이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이루려면 작은 화가 나더라도 신경 쓰지 말자. 아, 이게 살면서 작은 화가 이렇게 소위 이게 날아가면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되는. 그러니까 십자가고 막 생각이 안 나. 맞아. 야, 근데 그 뭔지 알죠? 네. 야, 요게 이렇게 딱 들어. 지금 소름 돋네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고백이네요. 네. 이제 시간을 제가 좀 이렇게 벌었으니까 우리 이도진 형제 한번 쓱 갑시다. 저요? 예, 예. 저는 딱 그 제일 첫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네네네. 2장에서 이제 창세기 2장을 네. 썼거든요. 네. 내가 해야 할 행동과 해야 하지 않을 선과 악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 저는 계속 악을 행하고 있었던 그 내용을 처음부터 다 선과 악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해야 될 행동과 해야 하지 않을 행동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살면서 악한 모습 많이 못 봤는데. 네? 아, 집에서 너무 게을러가지고. 예, 예. 악하네요. 악하다면 저는. 김경아 집사님 한번 갑시다. 김경아 집사님 또 선율이 준비하고. 저는 예. 창세기 네. 22장 말씀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네.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은 우리를 위하여 산재물 대신 예수님이다. 그리하여 제가 변화된 생각은 네. 여호와 이레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늘 준비를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 준비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네.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아브라함 그 사건을 아이를 낳은 이후로는 더 못 읽겠더라고요. 내 자식.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힘들게 얻은 이삭을 100살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그게 너무 하나님이 너무 시험을 강하게 주신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네. 거기에 예비하여 두신 그 순양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두신 예수님이라고 접목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애를 데리고 올라갈 수 있는가 그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일단 선율이가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싫다고. 내가 거기까지 쫓아가야 되냐고. CTS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고. 그렇겠죠 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것이 주님 제가 주님의 예비하심을 저의 작은 욕심으로 인하여 거부할까 두렵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만져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하고 시험이 흔들리는 것까지 주님이 다 아시니 회복시켜 주시리라 네, 믿는다고 아멘. 기도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들이 너무 귀해서 이 상황들을 해석을 해보자면 이 방송조차도 저한테는 너무 제가 포기하면서 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거예요. 애를 데리고 와야 되고 또 마침 이걸 준비했을 때 되게 이제 금요일 우리 녹화하는 이 시간이 되게 이렇게 안 되는 시간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욕심으로는 더 출연료 많이 주고 뭐 이런 게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런 이 시간이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위해 준비하여 주신 주님의 선물이구나. 예. 의찬이도 한번 이제 준비. 의찬이도 부끄럽지 않아? 아빠가 이거 봤어. 아빠 용기를 얘기 좀 해. 김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마이쮸가 있어서 마이쮸를 먹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났던 일이 상황을 김밥을 먹어야 당근도 먹고 하는데 네. 마이쮸를 이게 이제 자기가 했던 잘못이라고 느껴져서 세상에 그랬구나. 그냥 왜 그냥 와닿았냐면 그냥 성령님이 이끄셔서 이렇게 해가 쓰지 않았나 그런 고백이 된 것 같아서 나 좋았어. 우찬이 박수. 야 너무 귀여워서 의찬아. 제작진이 김밥을 준비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김밥에다가 마이쮸를 넣어서 줄게. 예. 그게 잘했어. 아니 이게 그 자신이 사실 김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보다 간식을 단 거. 아빠가 하지 말아야 할. 너 이런 거 먹지 마라고 매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성과 악을 이 친구가 쓴 것 같은데 나랑 또 뭘 또 성과 악으로 접목을 하세요. 맞아. 악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아니 악행이라기보다는 나랑 똑같은 거야. 해서 그만하세요. 예. 삼촌이랑 똑같아, 그렇죠? 예. 삼촌도 우리 그래. 온라인 식구들 중에서도 한번 저희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예, 우리 오정미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이렇게 저희를 바라보고 계신데, 야 제가 집었습니다. 세종에 계신 오정미님, 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뭘 이렇게 둘러쳐졌어, 그래? 뒷배경이 왜 이렇게 둘러쳐져서, 예. 환하게 예쁘게 보이긴 하네요. 머리 스타일도 이쁘시고. 자, 손 내려놓으시고 빨리 발표해 주시죠. 예. 양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됐고 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창세기에 계시됐다는 것에 놀라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된 생각은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가 사라졌다는 것을 다시금 또 알게 됐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의심하지 말고 은혜로 삶을 나누게 해주세요라고 했고요. 말씀으로의 기도는 주님 매 순간 주님을 의심하고 근심 걱정하는 나약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눈물 날라네요. 이미 저에 대한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삶에 지도로 따라가는 삶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라고 했고요. 다 못 썼어요. 적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 고백으로 여기까지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내심 이렇게 당황은 하셨지만 또 이렇게 발표를 듣다 보니까 또 이렇게 감동을 주시네요. 맞아요. 예, 제가 탁 눈에 띄어가지고 뭘 시키라고 해가지고 제가 시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함께 또 저희와 이렇게 듣고 계셨는데. 사실 이렇게 저희가 익숙치 않은 이 묵상의 단계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도 아직 어렵거든요. 이쯤에서 우리 원동현 박사님한테 날카로운 질문을 해서 우리의 이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우리가 깊은 묵상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통해서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 또 그 모습이 저도 감격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해가는구나 그런 부분을 오늘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우리 안에 중요한 질문이 있죠.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전체로 바라다 볼 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이렇게 쭉 저희가 바라다 보게 되는데요. 그 안에서 저희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 박사님께서는 또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또 어떠한 모습으로 발견하셨는지 또 한번 우리 박사님께도 묻고 또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네. 네. 창세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양한 모습으로 그것이 이렇게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고공으로 전체를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발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이에요. 저도 창세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수십 년이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의 그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제가 예수님의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여러 형태로 나타난 정말 예수님의 박람회장 같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창세기 볼 때 정말 그런 예수님의 여러 모습을 본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즐거움이었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즐거움을 함께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5차원 성경여행, 왜 여행이라고 이름을 붙였나 싶었더니 이 성경 66권을 여행을 하다 보면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찾아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여행입니다. 특히 창세기에는 더 많은 그런 비밀들이 숨어져 있다고 하니까 통독을 하시면서 예수님 어디 계신가 하면서 찾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통독자를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서경숙님 어디 계십니까? 서경숙님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으셨어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셨고 예,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구약은 요 앞번 읽었는데 36일 만에 읽었고요. 와. 총 소요된 시간은 41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하루에 네. 1시간 하고 10분씩 정도 더 읽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1시간 10분 정도요. 와. 네. 그리고 지금은 이독 읽고 있는데 이사야 네. 거의 다 읽었거든요. 와. 근데 1차 때보다 더 빨리 읽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만에 읽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네. 올해는 한 6독 하려고 하는데 이야. 계획이 그렇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본인에게 어떤 변화와 은혜가 생겼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예, 예전에는 그 읽는 날도 있고 읽지 않는 날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읽다 안 읽다 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세 끼 밥을 먹듯이 예. 성경을 하루에 한 시간 이상은 꼭 읽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와. 이런 것들이 은혜고 또 주변에 또 전도한 학생에게 오차원하고 사성끊기 성경을 전혀 안 읽는 학생한테 읽혀보니까 읽더라고요. 그런 학생들한테 하루 10분씩만 계속 읽으라고 했더니 예, 신약 벌써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한 3주인가 그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와. 감사합니다. 이제 뭐 거의 바람잡이가 되어 가시네요. 예, 계속 읽어가시면서 또 신약도 읽고 성경을 계속 읽는 그런 운동을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멋지네요. 하루에 한 시간 정도를 하는데 야, 구약을 36일 만에 거의 뭐 한 달 반 만에 다 읽어내시네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있지만 영의 양식이 얼마나 달고 감동을 주는지를 느끼시는 분 같습니다. 아직도 성경을 읽고 있지 않으시다면 여전히 기회는 있습니다. 예, 신약도 시작하시고 구약도 시작하시면서 사선 치고 밑줄 긋고 네모 긋고 하면서 변화 그 기적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해 주실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름하여 목사님 알려주세요. 하나만입니다. 하나만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 나의 만남을 말하는 건데요. 이 하나만을 인도해 주실 노영상 목사님이 계십니다. 다 같이 불러볼까요? 목사님 알려주세요. 하나만.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도
원동현 박사님의 강의에 의해서 창세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의 시작과 인류의 타락, 그리고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11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족장들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 어느 정도 인간을 이렇게 내버려 두셨는데 그런 상태에서 모든 인간들이 다 타락하여서 홍수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복, 곧 히브리어로 브라카라는 단어를 5번씩이나 사용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독교의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된 소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그 복된 소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복이란 남한을 향한 복이 아니며 온 족속과 민족을 향한 복임을 강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자,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2장 2절의 말씀은 두 단계의 축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러한 수동적으로 복을 받는 단계이며 다음은 복이 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받게 되면 그릇에 물이 흘러넘쳐 주변을 향해서 흐르는 것 같이 그 복이 남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복을 받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복이 되어서 그 복을 남들에게 전하는 복덩이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신 곳이 복된 장소가 되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웃들이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길 기대하여 봅니다. 네, 노영상 목사님께서 창세기는 어떤 책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정말 신학적으로 쉽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 복덩이가 우리가 돼야 되겠네요. 자, 이 목사님, 오늘 배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계획하신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저희가 그 복음을 저희만 갖는 복덩이가 아니라 삶 가운데 나누어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복덩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또한 준비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저희가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아, 계속 가고 싶은데 그죠? 모두 즐거우셨죠? 다음 주 올 때까지 이제 해와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박사님? 네, 오늘 보니까 그 통독을 하신 분에 벌써 이제 구약을 하신 분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신약을 아직 안 하신 분은 신약 통독을 해주시고요. 신약이 끝나신 분들은 이제 구약 통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구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보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배운 대로 리프레임 묵상들을 그 통독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꺼내서 네. 그것을 리프레임 묵상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야,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렇게 묵상 리프레임을 하는 거는 처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이렇게 강하게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또 이렇게 접목이 되는 것 같아서 야, 보통 이렇게 성경 통독하고는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사님, 도서벽지 교회들이 5차원 성경 공부에 지금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게 참석하시는 분들도 이 소식을 듣고 계속 오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좀 늦게 오신 분들은 그 이전의 것을 동영상으로 보고 음흠.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자, 아래 나가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여행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무리 문장입니다. 네. 창세기 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말한다. 시작. 창세기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말한다. 와.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 꼭 함께해요. 샬롬.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